풀박차, 네, 풀박차 고속도로인데요. 풀박차는 이제 큰 트럭입니다. 가다가 황당한 상황을 발견하십니다. 뭘까요? 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좀 높죠? 높으니까 저 앞에 가는 다른 게 낮아 보입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요. 뭐가 오나요? 승용차 갑자기 끼어드나요? 승용차 아닌데, 승용차 아니야. 그럼 뭐야? 저 차가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구호물품 나눠주는 건가? 뭔가요? 아니, 이게 윙. 이거 윙이 열리면 되나요? 아, 윙이 딱 있어갖고. 아니, 저 탑차, 컨테이너처럼 윙바디. 저거는 물건이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저게 더 열렸어요. 저왜 그랬을까요? 이런 황당한. 저게 떨어진 게 뭘까요? 떨어진 게 다행히 딱딱한 게 아닙니다. 떨어진 게, 예, 어제 한글에서는 저거 이불 아니야? 뭐 그랬었는데 이불은 아니고요. 예. 자, 갑자기 옆으로 지나가면서 열리면서 손뭉치란다. 손뭉치, 손뭉치. 그래서 불박차에 데미지는 없었대요. 예. 근데 저게 저거 피해, 저거 못 떨어지면 갑자기 핸들 틀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트럭이 여기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저게 왜 열렸나요? 그랬더니 오작동 했대요. 아, 오작동. 저게 오작동 하면 되나요? 이제는, 아이고,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말린다고 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는 가끔 있었어도 윙이 열린 거는 한문철 TV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작동인지 아니면 닫을 때좀덜 닫아서 그게 열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윙바디도 다시 보십시다.